서로 짐 빼지 맙시다. 그렇죠, 서로죠. 우리 둘 다죠. 뭐부터 시작할 거예요? 자회사 기부금 사용처? 말이 좋아, 자회사지. 경쟁 입찰도 없이 독점권 주고 약값을 있는 대로 높여받아서 거기서 만든 이득은 기부금으로 둔갑시켰는데 그 돈 우리 병원에 기부했을까요? 아니면 회장 개인 주머니에? 해봅시다. 우리 사장님 일하시기 편하게 제가 제 발로 걸어나가 드릴지 아니면 패대기 쳐줘도 같이 쳐질지. 아씨, 웃기지도 않네. 누가 보면 내가 단물 빼먹고 팽시키는 줄 알겠어요? 응, 본인이 저지른 짓은. 이 세상에 반성이란 단어가 있다는 거 알아요? 회장님한테 갔으면 어쩔 건데! 화정그룹 회장을 털겠다고. 당신이. 나 잃을 거 없어요. 잃을 게 있습니다. 누구나 있어요. 잃고서 피눈물 흘릴 게 반드시. 김태상 씨, 다 당신 위해서 하는 말이야. 재벌 회장?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. 내가 본 게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. 그리고 집안 단속할 시간에 너무 밥값만 챙기시네. 믿었던 도끼들이 발등 찍겠다고 일어선 건 알죠? 재벌 회장님이 월급쟁이 사장 어디까지 비호하는지 한번 봅시다.